관련돼가지고 좀더더 많은 논문들이 나온다면 더 좋을 거, 기술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극장이나 어느 정도의 극장, 교회라든가 이런 건 LED로 거의 많이 교체를 했고요. 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교회는 거의 뭐 LED 조명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. 왜냐면 그 LED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노펜으로 많이 제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교회는 뭐 이렇게 등기구를 따로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 설교나 예배, 영상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대신 LED로 바꾸는 게 경제성이나 전기 에너지 절감에서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. 제작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를 주는 게 아니라 퀄리티를 많이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시고요. 무대나 이런 데는 뭐 국민회관이나 이런 데, 그런 데는 뭐 특별한 공연 행사가 많은데 모르지만 그렇게 없는 데는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 많이 하는 게 낫고요. 그 다음에 객석등 같은 경우는 디밍용으로 LED 조명 많이 하고 있는데, 저도 지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, 그쪽도 해서 좀 에너지 조명을 많이 하고 있죠. 문화회관이 공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. 거기에서도 전기를 LED 조명할 수 있고, 이런 부분들을 바꿔간다면, 굉장히 전기 에너지 부분에서도 많이 줄일 수 있고, 또, 뒷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, 나중에 되면 그 공간이나 이런 활용가치도 높아지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, 앞으로 이 무대 쪽에 공연장도 LED 조명이 많이 바뀌었으면 되고, 소극장도 뭐 대학로라 이렇게 되면 전기 같은데 굉장히 안전에도 위험성이 많이 있고, 용량도 많이 쓰고, 전기도 쓰는데 LED로 바꾸면 뭐몇 킬로로 안 되니까,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무대에서 LED 조명을 바꿀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